애주 좋아. 와, 아, 경준님 좋아. 아, 우리 경준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게인님 반갑습니다. 몽진님, 리치님, 비, 은호, 오디카님, 유션님, 샤니아님 반갑습니다. 바람님 반갑습니다. 유튜브님 반갑습니다. 김부장님 반갑습니다. 효령님 반갑습니다. 디자인님 반갑습니다. 아깝송이님 어서오세요. 또래 김부장님 어서오시고, 탱자님 어서오시고, 우리 병국님 어서오시고, 들어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에비추님 안녕하세요. 에리코님 안녕하세요. 경준님 안녕하세요. 세인츠님 어서오세요. 사니아님 어서오세요. 쭈니형님 17개 감사드립니다. 세인츠님 감사드리고, 에리코 감사드리고, 마마무 고맙고, 아따 해외팬님 안녕하세요. 사니아님, 신이아님 반갑습니다. 트레이님 반갑습니다. 스피리치님 반갑습니다. 질풍님 반갑습니다. 마세라티님 반갑습니다. 휴리님 그리고 에리코가 133개를 뿌뿌 감사드립니다. 우리 에리코 뿌뿌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또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요. 실망했어. 유비비라 200만원 아 어서오세요. 챗방이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셉신님 반갑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비밀남, 아, 뉴 비밀남, 최군의 BJ 밀어주는 남자. 아, 사실 뭐, 원래대로 하면은 저 혼자 하는 거였는데, 아프리카 TV에서 고맙게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얼마? 여러분들, 금액 얼마 지원해줬죠? 얼마? 얼마? 200만원. 좋아요. 우리 또 좋습니다. 스피리치님 또 최군계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최군계 감사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만원이니까 2만 개가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2만 5천 개 되지. 왜? 수수료를 안 떼고 현금으로 상금을 지급합니다. 가드니스님 또 최군기 감사드립니다. 별풍선을 2만 개를 쏴드리는 게 아니고 수수료를 떼지 않은 채로 현금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한 200, 거의 한 별풍선으로 치면 거의 2만 5천 개 정도? 자, 2만 5천 개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줍니다. 좀 이따 제가 투표창을 열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하는 4명의 BJ 중 마음에 드는 BJ한테 투표를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의 한 투표당 100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100명이 투표하면은 만 원을 가져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0분이 투표하면은 10만 원을 가져가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지. 200만 원을 지급하려면 적어도 전체 투표가 2만 표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혼자 방송하는데 2만 명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어그로를 끌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 어그로를 끌어 우리 경준님께서 1717개. 아,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준님 최군최군께 감사드립니다. 마님 지금 출발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구독 감사드리고요. 네, 한 표당 100원인데 뭐 뉴비밀남 시작하기 전에 우선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최근에 제가 뭐 K합방 어제 까루형님이랑 합방 여기에서 조금 제가 내려놓고 방송하니까 그럴 때 반기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이 뭐 게시판을 통해서 야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좋냐 좀 이렇게 더 내려놓고 해라 요즘에 아주 그냥 물 만났다 그래가지고 진짜 아 내려놔야겠다 내려놔야겠다 더 내려놔야겠다 근데 너무 내려놓다가 지금 또 정지 먹으면 안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내려놔야겠다 그래서 오늘도 비밀남도 좀 적당한 선에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합방도 유튜브로 업로드 해주세요. 그거는 제가 이 팀장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로만 나가면 꿀잼이에요. 예? 지금 한 분 트위치로 넘어갔어요? 뭐야 누가 넘어가 몸무게도 내려놓으라고요. 트위치로 누가 넘어가 한 명이 지맨 트위치 선언 스트리머 그래요. 우선 오케이 우선은 알았고 오케이 그거는 좀 이따가 제 개인 방송 때 얘기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오늘 투표하실 준비 됐습니까? 투표하실 준비 됐습니까? 오늘 네 분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오늘 화면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아 좋다 타이틀 봐라 이렇게 그냥 이제 탐방도 그냥 안 합니다. 17개 감사드리고
빠지는 고통. 아, 뭐 특별 게스트 없어요. 뭐 예, 이렇게 해서 깔끔히 그리고 화면 만약에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화면을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화면을 들어가면 어떻게? 요렇게 아 깔끔하게 저희가 미리 세팅을 와 요런 식으로 좋아 좋아 요런 느낌으로 미리다가 좋아요 아주 좋죠? 요런 식으로 되고 들어온 김에 풍선 한번 또 쏴주고 100개 딱 쏴주고 뭐 그리고 딱 한마디 와 오늘 진짜 이쁘다 딱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딱 네? 이런 식으로 딱 잠깐만요 저도 이어폰을 좀 낄게요 아 리액션 중이에요? 알았어 리액션 중이야? 도방을 고급지게 하다니요 여러분들 그리고 좀 이따 이제 토론하고 1대1 인터뷰할 때 요런 식으로 딱 요런 식으로 BJ끼리 딱 붙여버리는 거지 조금 이따 딱 한다 그러면은 딱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야 아주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BJ다 그러면은 자 봐봐 쓱 들어와봐 아 좋다 좋다 준비가 돼 있지 좋다 아 요거 밑에 닉네임 요거는 오늘 급수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못 바꾸는데 괜찮다 잘 맹글었죠? 미드충이요? 아니요 지금은 그냥 제가 아는 동생들이어가지고 편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근데 뭐 뭐야 방송 중에 오는 거야 뭐야 뭐지 방송 중에 오는 거 아닌가? 어이 뭐야? 아 너무 아프다. 어유. 메르마 오인이 안녕하세요. 내가 언제 어떻게 알았지? 별풍선 100개라도 한번. 최근 님 별풍선 100개 아니 아까 그 걸려가지고 지금 100점 주는 거지? 최근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아 탐방이야? 아이고 매니저를 주시네 뭔데? 어? 생각 안 와 읽어주지 않게 누가 잠깐만 나 근데 여기 있으면 안 돼 나 지금 탐방이에요? 아 손님 팬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이에요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지금 콘텐츠 해야 되는데 탐방이에요? 콘텐츠 해야 되는데 아이고 말을 안 하지? 아이 콘텐츠 하기 싫은데요? 그냥 이러고 놀면 안 되나? 안녕 뭐야 뭐 어떻게 말을 안 해 그냥 보고만 있는 거야 그런 얘기 하시면 강태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좀 이따 오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좋다 아이 좋다 자 어제 여러분들 까루형님 방송 어땠나요? 200만원 공금 횡령각이라고? 저도 지금 잠시 콘텐츠를 어제 재밌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집에 운영자분이 와 계십니다. 저희 집에 지금 운영자분이 와 계세요. 운영자분 닉네임은 딩건님인데 밖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남자 운영자. 커피 사 오셨어요. 예. 닉네임이 딩건님이 아, 그 진짜 딩거예요. 딩거. 예, 운영자분이신데 와 가지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쏘는 별풍선 얼마라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당? 얼마라고요? 그렇죠. 100원. 여러분들 투표를 신중하게 해주셔야 되고, 우선 투표.
투표창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창은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기왕이면 끝까지 보시고 최대한 천천히 투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페밀람 그 1회 오늘의 참가하시는 네 분의 BJ를 공개했습니다. 투표창 확인하세요. 자, 투표창을 통해서 올려드렸고요. 여러분들 투표 한 표 한 표가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투표하지 마시고 네, 네 분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흥국이님, 주혜님, 신수원님, 하루님까지. 자, 지금부터는 제가 어떤 방을 언제 갈지는 제 꼴리는 대로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표 한 표 한 표로 저희가 금액을 좀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별풍선이 한 개당 여러분들의 투표당 한 개, 그러니까 100원인데 참고로 별풍선으로 지급하지 않고 수수료도 뗄 필요가 없는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예.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현금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았다. 만 개를 받으면 일반 BJ는 수수료 떼면은 60만 원 돈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수수료도 안 떼고 그냥 100만 원 현금 지급. 기계 미키죠? 지금 기계 막히죠? 좋아. 기가 막히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예. 동시 투표면 한 표당 1,000원으로 해도 상금 남을 듯. 아, 그거는 제가 운영자분이랑 얘기해 볼게요. 한 표당 1,000원이면 여러분들 100표 받으면 얼마죠? 100표 받으면 얼마죠? 100표 받으면 얼마죠? 10만원? 그러면은 1,000표 받으면 100만원인데? 아유,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 이거 운영자분 심할 썼어야 돼. 운영자분 심할 썼어야 돼. 그러면 진짜 이거 안 돼. 우선 첫 해니까 나중에 투표가 너무 미친 듯이 넘쳐가지고 남을 때는 그렇게 진행을 해도 그게 아니면 안 돼. 지금 시청자가 다 로그인해서 다 해도 150만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다가 우선 돈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뭐 그렇게 얘기할수록 저만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얘기할수록 저만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니, 시프레커 네가 뭔데 비밀남을 해? 너나 잘 나가라. 그럼 할 말 없어요. 이거 그냥 감스트랑 봉준이 철구한테 줘야 돼요. 예. 이거 뭐 제가 혼자 해서 뭐 되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건 개떡이나 나발 이거 안 돼요 여러분들. 좀 긍정적으로 봐주세요. 맞아, 저 말이 맞아. 여기서 중요한 건 신입 BJ를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입 BJ를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돈은 그 다음 문제죠. 사실 여러분들 별풍선 같은 경우는 금액은 BJ가 인기만 얻으면 하루에도 여러분들 1,000만 원 벌 수 있는 게 아프리카 TV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오늘 뉴 비밀남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오늘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면 자 보여드릴게요. 자, 어디로 갈지는 제가 보고 이제 판단할 거고 자유미션 말 그대로 그냥 비밀남이랑 똑같아요. 자유미션 그냥 비밀남이랑 똑같아요. 가가지고 제가 탐방 가는 거고 거기서 뭐 하는 거 보여줄 끼를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정 미션은 조금 이따가 저희가 토크 똑같은 주제를 던져놓고 한번 시청자분들한테 BJ의 자기 능력 BJ는 시청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시청자를 이렇게 좀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 표당 100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아이 고급지네요. 좋아요 좋아요. 예, 우리 에리꼬님 고맙고 우리 꼴까당님 고맙고 우리 전체적으로 요즘 함께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야, 그래서 오늘 갈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남자 한 번 여자 한 번 뭐 이렇게 섞어서 갈 텐데 제일 처음에는 여자로 시작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첫 봤다는 좀 여자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주혜님 방송부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주혜님 방송부터. 주혜님 방송부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자. 주혜님입니다. 아, 방제 보세요. 신입 BJ 91일차 뉴 비밀남 노래 여정 주혜. 지금 시청자 55분 보고 계십니다. 현재. 자, 그 다음에 신수원님. 시청자. 아. 네.
11분 보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흥국이님 아, 14분 보고 계십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하루님 왜 이렇게 많이 봐? 79분? 왜 이렇게 많이 봐? 이거 상대적으로 이 사람 되게 유리한데? 오, 뭐야 이거. 자, 어쨌든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순으로 가고 첫 번째는 오! 좀 늘었어. 노래요정 주혜님 방. 주혜님 방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보시죠. 또롱. 좋아요. 55명이었는데요. 자, 한번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에?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화면이나 마이크 세팅 전체적으로 약간 프로의 냄새가 납니다.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세팅 굉장히 잘했고요. 자, 우선 제가 별풍선을 쏘겠습니다. 스카이프 안 와요? 스카이프는 좀 있다 하고요. 스카이프는 조금 있다 하고요. 있다 하고요. 우선 여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혜님. 간단하게 채팅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평소에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아, 그게 질문인가요? 인터뷰입니다. 굉장히 재밌고 재능이 많으시고 아프리카에 이렇게 한 획을 그으신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 말고 남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옥자? 옥자? 옥자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옥자 남자로서 옥자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남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남자로서는 지금 한번 제가 곰곰이 이틀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손님 매니저를 드려야 평소 본인의 이상형에 제가 몇 점인가요? 100점 만점에 저는 몇 점인가요? 좋아 좋아. 인터뷰입니다, 여러분들. 비밀남 본인의 이상형. 비밀남 도중 강퇴당하면 레전드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방 분위기가 어떤가요? 솔직히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원래 숫자로 사람을 매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고민되긴 하는데 17이요? 아 여기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우리 효령님 한 개 감사드립니다. 한 개 감사드립니다. 17? 17점? 네, 17점. 아니에요, 그래도 한 주혜님은 어디 사세요? 몇 살이세요? 18. 누구랑 사세요? 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주혜님은 어디에 사세요? 몇 살이에요? 아, 저는 홍대에 살고요. 27살이고 누구랑 사세요? 가족이랑 살고 있습니다. 아! 잘 나가다. 가족 멀리 해야 되는데 BJ 하려면. 17개 감사합니다. 그래도 팬분들이 지켜보고 계시. 딱 치고 홍대 살고 나랑 4살 차이. 왜 저를 첫 번째로 하셨구나. 진짜 가족은 멀리 해야 됩니다, BJ는. 좋습니다. 주혜님, 시청자분들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투표 얻어가시고요. 지금부터 자유 매력 발산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투표 좀 해주세요. 자, 공정하게 남자 여자 인터뷰 좀 공정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업돼 있긴 한데. 좋아 좋아. 그래서 자유 매력 발산. 아, 그러면은 저를 혹시 아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자작곡을 좀 준비했어요. 자작곡. 네. 좋다. 자작곡을 준비해서. 자작곡 좋다. 주문이라는 거 일단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자작곡. 네, 괜찮을까요? 이건 음원이 있는 곡인데 해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투표창 오픈되어 있고요. 그대 따뜻한 그 손으로 나의 얼굴을 어루만져줘. 마음속 어딘가 가라앉았던 나의 마음을 다시 깨워줘. 은살며시 닿은 내 입술에 숨겨둔 말을 들어줘. 차갑게 내린 이 어둠을 어깨를 기댈 수 있게 가까이 다가오면 빠져들어가 버릴 것만 같아. 나를 보는 두 눈에 두 문을 걸어 파고 들어가 그대도 알지 못하게 내게 넘어오는 마음 주지 않을래. 자, 일단 이렇게 오 주작곡 자작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작곡이었고요. 네. 자유 발산 시간이 많은가요? 시간 많습니다. 노래만 하면 넉넉해요. 재미없으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아 진짜요? 아 추천 감사합니다. 어. 아 그래요? 아 충분히 해주면 돼요. 아 근데 제가 사실은 오늘 날짜를 잘못 알아서 지금 제가 굉장히 9월 19일이 아니라 제가 10월 19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 춤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춤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한번 댄스 파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건 다음에라도 기타 아, 그러면 기타 치면서 근데 너무 노래 BJ라고 너무 또 노래만 하면 내가 미쳤어님 별풍선 17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기타 연주하면서 이것도 자작곡. 와 기타까지? 이것도 자작곡인가? 이것도 자작곡인데 낭만 내가 미쳤어님 감사합니다 라는 노래. 너무 슈스케 같지 않나요 분위기? 아, 근데 끼가 많은데 진짜로?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되게 칭찬해주고 싶은 게 화면이 되게 밝아요.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중에서 되게 좀 이렇게 우울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화면이나 전체적인 세팅 자체가 굉장히 밝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주고 좀 자 좀 닥칠게요. 나중에 다 볼 거니까 자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무 살 때 만든 노래고요. 이제 낭만이 쏟아질 거니까 낭만 주의해라 뭐 이런 네 의도로 얘기한 겁니다. 자, 해줄게요. One, two, three. 이야기를 하지만 가끔은 바보 같은 모습 떠들키지만 이미 그는 나를 웃게 하는 유일한 사람. 때로는 그대 없는 혼자만의 기억들 우리를 헷갈리게 해볼 법도 하지만 홀로 걸어 또 그대가 보여 yeah. 설레어는 마음 더 감출 이유가 없어. 나는 그대의 그림자마저 좋아하고 빠른 마음 더 멈출 이유가 없어. 그대이기에 그런 그대이기에 충분해. 와 진짜 자작곡인데 이 정도면 아니 근데 진짜 이런 분들은 조금만 하면은 큰 손 한 두세 명만 영입하면 진짜 맨날 몇만 개씩 터질 것 같은데요? 평소 같지 않나요? 오. 아 어떡해 근데 너무 감사하네요. 네. 아 저는 싱어송라이터예요. 곡 쓰고 노래하고 뭐 이러다가 지금 앞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주혜님 혹시 별풍선 리액션도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아 너무 잘 오, 딱 좋다. 분위기 딱 좋다. 주혜님 별풍선 천사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리액션으로 뭘 할까요?
별풍선 리액션이요? 제가 별풍선 리액션이 어. 천사계 고맙습니다. 주성주성. 자. 제가 그때그때 다른데 어. 개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아 천사계 제가 춤을 되게 못 춰요. 어. 그래서 춤을 되게 못 춰서 가끔 춤을 추면 갑자기 옆캠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웃기는 걸로. 네, 아 솔직히 이런 분이 춤까지 잘 추면 사기캐죠. 아이유죠. 아 근데 너무 못 춰서 이거는 좀 솔직히 보여드리면은 제가 오늘 투표를 또 얻어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못 얻을 것 같고요. 춤만은 아 예 그러니까 춤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여서 날개 거꾸로인가요 혹시? 자 뉴비밀남 네. 지금 주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뭔가 네, 뿌금을 네. 고르시는 것 같아요. 그 리액션 같은 아 이런 것도 막 하긴 해요. 이런 거 막 이거 해도 될까? 이거 봐. 따다다다 땅. 안 돼, 다시 보기. 아, 잠시만요. 자, 어떤 뿌금이 나올지 기다려볼게요. 네, 아, 제가 컴퓨터가 좀 느려가지고, 이거 효과를 넣으려면 좀 천년만년 기다려야 돼서. 잠시만요. 아, 네. 그럼 그거라도 막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까요? 아, 이거 하다가 나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거 어제 만든 리액션인데요. 저희 방송에서 하면 진짜 칵테가 나오는. 네. 컴퓨터가 느린데 저보고 주혜님 집에 한번 가주시면 안 되냐고요? 저는 진짜 무슨 출장 기사도 아니고 진짜. 네, 실험적 리액션인데 이런 거 그냥 100개, 200개 이렇게 터졌을 때. 약간 설리 씨 느낌 난다. 안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줌 확대해서 막 이렇게 장난치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네. 아, 지금 내 얼굴 대문장만하게 나가겠네. 네. 이것도 하고 그냥 노래 해드릴게요. 제가 노래에 집중을 하는 이유가 네, 이것 중에 하나고. 좀 약간 긴장하셨어. 긴장. 아, 또 제가 이거는 잘할지 모르겠는데 호랑 풍류가를 제가 직접 좀 건반을 카피해서 오! 와 준비 네. 많이 하셨다. 호랑 풍류가 조금 진지 근엄 장엄 좀 진지해가지고 아 나 지금 아 나 이거 너무 나 같지 않아 이상한 사람 같아. 걱정돼 떨리나 보다. 이거 하나 불러드릴게요. 호랑 풍류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괜찮게 봐주세요. 근데 입술이 되게 매력 있으시다 그쵸 여러분들. 입이 되게 커가지고 그래요? 웃을 때 이 노래 별론가? 그래도 이 노래를 많이 아시니까 제가 자작곡만 원래 큰입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그 남성분들 중에서 이거 해드릴게요. 자 주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채는 범처럼 태산에 날아들어 숨어드는 새처럼 땅에서 땅끝까지 넘나드는 곰처럼 온 산에 풍물 불이 터지네 새별은 하늘 속에 대바늘을 찌르네 꽃들은 입을 열어 호수를 들었네 강나루 모여드는 강물이 바라보네 휘영창원한 타령을 하자 굴러가라 하루하루야 세월은 산에 아, 난 좋아 난 돈 벌고 좋다 하라 바람바람아 사랑은 사람은 별을 해내 서로 가자고 미쳐가자 하늘에 달 넘어까지 밤아 가라 와이 와이 밤아라 산 위에 걸린 저 다른 태평방 너라면 좋아요. 오호. 근데 내가 너무 썩었나봐. 이렇게 착한데 되게 너무 착해 보여. BJ 안 같아. 와,
짝짝짝.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조금. 와. 괜찮을까요? 분주 하트 해님 별풍. 수주혜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토론 배틀 때 다시 와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다. 큰일 났다. 좋아 좋아. 자, 주혜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표를 원하시는 분들, 자, 투표를 원하시고 주혜님에게 투표하고 싶으신 분들 투표창이 있고요. 한 번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흥국이님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중하게 투표해 주시길 원하시고 웬만하면 네 분의 BJ를 다 보고 투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흥국이님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국이님 어떨지 궁금한데요. 반갑습니다. 오. 이제 들어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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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다. 오. 반갑습니다. 네, 최군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우, 되게 감사드립니다. 최군님 별풍선 100개 나있다. 다시 한번 더 나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지금 리액션을 해야 돼. 반갑습니다. 흥국이님. 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네, BJ 흥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유, 추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제가 리액션의 신 그리고 뭐 이리저리 좀 많이 출연했는데 네, 전부 다 이제 꼴등을 했는데 오늘만큼은 그래도 3등까지 최소 3등까지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J 흥국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자소리 잠깐만 꺼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느낌이 네, 있는데 뭐 야외 방송으로 일단 위주로 좀 하고 있고요. 아 이거 예, 꺼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디부터일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두군. 이게 사람이 좀 안 보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게 추천만 해도 들을 수 있게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하고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야외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좀 즐거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즐거움을 드리지 못한 네. 학고 신입 BJ이다 보니까 네, 긴장 많이 했습니다. 간단하게 채팅 인터뷰 할게요. 몇 살이신가요? 네, 채팅 인터뷰 알겠습니다. 무슨 취조하는 것 같아. 몇 살이신가요? 네, 나이는 87년생 토끼띠 31살입니다. 동갑이군요. 최군을 네,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아, 동갑이시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최군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개그맨이라고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정말 이런 연예인은 진짜 이런 분이 연예인이다. 진짜 이게 입에 모터를 달았을 정도로 정말 끊임없이 끊김없이 이렇게 멘트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일단 이 오디오가 2초 이상 비는 걸 정말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군님께서는 정말 이 2초를 비는 그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최군님 제가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봤어요. 좋아! 가는 거야! 보는 거부터 계속 봤습니다. 화이팅!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키는 우리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키는 160 정도 그리고 이제 몸무게는 한 60kg 정도 네, 요 정도만 저는 외모 이런 거 안 봅니다. 여러분들 몸매 안 보고 좋아요. 제 이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BJ 세 분만 얘기해 주세요. 안심이라고요? 가장 존경하는 BJ 세 분만 얘기해 달라고요? 일단 최군님 그리고 일단 저는 사실적으로 여러분들 이 즐겨찾기에 몇몇의 이제 지인들의 이제 BJ가 있는데 이제 그분들을 일단 제외를 하고 일단 철구님 그리고 최군님 그리고 한 분은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없습니다. 딱 두 분 정도만 제 마음에 가득히 가득히 채우고 있습니다. BJ로서 올해 안으로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 안으로 BJ로서 목표는 어떻게 되냐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의 목표는 뭐냐면, 일단 제가 그 뮤직비디오, 이제 뉴페이스라는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조금 핫해졌어요. 네, 조금 핫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아프리카 시상식 때 무대에 한번 올라가서 정말 제가 이 보기보다 이렇게 또 춤도 추고 이제 노래도 좀 하다 보니까, 노래는 좀 그렇다 치고, 일단 춤, 어떤 BJ, 멋진 BJ분들이 이렇게 모셔가지고 일단 춤의 무대를 하나 꾸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오, 좋다. 자, 좋습니다. 그럼 자유 매력 발산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비트박스 하나 보다? 우선 여러분들 그 닉네임에 맞게 흥국이기 때문에 랩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빛을 조금 나게 해준 뉴페이스라는 곡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우려먹고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Let's party. 약간 에너지 있다. 뭐야? 오늘 밤은 특별했으면 해 플라더 술 들어가니까 기분이 들떠도 전화 걸어 길 형의 마피 플라더 오케이 때리시고 바로 클럽으로 거울이 더 파워 지하티네다 몸개기 할 거면 집에 돌아가 딱 내 눈에 보인 그녀는 168 48의 말 스타일 바로 쫓아가 내 입모양은 OMG 최다형은 설리 내 옆에는 오늘 너겠지 나 호랑나비 꽃은 멋지라치오 예쁘기 좀 잠시 내게 빌려줘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머리 위로 박수 느낌 있다. 신난다에. 오. 아, 토로야 사사. 오, 와 짧은 시간에 굉장한 임팩트예요. 네, 먼저 보여드렸고요. 자, 이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페이스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Let's go. 오, 뉴페이스. 다시. 오. Let's go. Let's go. Let's go. 흥국이님입니다. 타이밍 좋아요. 잘한다. 성국이. 되게 빨라. 리액션 좋아. 짧고 굵어. 네,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체력이 약. 팽글로가이 감사드립니다. 잘한다. 포인트 있어. 혹시 다른 거 또 있냐고요? 어. 네, 아까 보니까 그 호랑나비 할 때 반응이 조금 있었는데요. 체력. 일단 여러분들 그 팽글럽 가입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제 방송에 팽글럽 가입을 하시면. 진짜. 팬클럽 가입을 하시면 제가 리액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팬클럽 오랜만에 하다가 봐가지고 힘들어. 감사합니다. 팬클럽 가입 렛츠고 감사합니다. 우와 가는 거야. 동감이야 동감. 와 좋다. 짧아. 감사합니다. 저기요 흥국이님. 감사합니다. 흥국이님. 혹시 딴 거 또 할까요? 혹시 1분 이상 리액션 없나요? 딴 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짧네요. 1분 이상 리액션 있습니다. 오케이. 대박스타 go, go. 하다 죽는다. 예, 전체적으로 일단 짧고 굵게 여러분들께 좀 다양한 걸 좀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1분 이상 하는 거. 1분 Let's 이상. Go. 1분 이상 Let's go. 흥국이. 기대하십시오.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야.
잘한다. 어, 흥국이, 흥국이님 방으로 좀 와주세요. 탱크러가의 리액션. 어, 끝난 줄 알았지. 뭐야 뭐야. 아, 자기가 편집한 거야? 아, 입에서 흥국이님 방으로 와주세요. 어, 왜 이렇게 짧어? 좋아! 가는 거야!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1분 3초 리액션이었습니다.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1분 3초 리액션. 좀 긴 거 없나요? 이게 짧다고요? 네. 긴 거 있지요? 어, 있어. 긴 거 갈까요? 있어, 있어. 가보자. 가보자. 어, 이런 거 시청자들이 진짜 좋아하지.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아, 좋아! 이런 거 해줘야 돼. 더 몰아야지. 흥국이님입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200만원도 200만원이지만 1등이 되면은 다음 회차 1등과 또 붙을 수 있어요. 복면가왕 맹키로. 그러면은 사금도 두 배로 올라가고 더욱더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등이 그냥 1등이 아니에요! 와! 투! 맨발의 청춘! 채팅창 다 같이 갈게요. 후! 하! 후! 하! 후! 하! 하! 후! 하! 와, 흥국이님 나쁘지 않아요, 지금. 와! 이런 열정을 시청자분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쳤어. 후! 하! 후! 하! 팬클럽까지 많이 한번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간다! 아다다다다다다다! 지쳤다. 와! 아, 우리 같은 사랑이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나이스! 와, 흥국이님 최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와, 시청자분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쉬셨다가 조금 있다 토론 뱉을 때 배영 여우빈이 감사드립니다. 와, 말을 하세요. 네, 나중에 뵙겠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와, 여우빈님 백클럽가에 우리 여우빈님 배부수 100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뭐? 여우빈님 100개 감사합니다. 뭐야, 또 해? 안 끊은 뭐 다워서. 여러분들 이거 공감하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런 BJ들이 나중에 뭔 소리 듣는 줄 알아요? 와, 초심 잃었네. 와, 흥국이 옛날에는 별풍선 100개에도 아무르 파티했는데 와, 초심 잃었네. 그러니까 이런 BJ들이 처음에는 진짜 인기 끌기 좋은데 나중에 본인이 힘듭니다. 이거를 1년 뒤에도 똑같이 해야 돼. 어, 좋아요. 자, 흥국이,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흥국이님 조금 있다가 토론 때 다시 오겠습니다. 배틀 때 다시 올게요. 좋아 좋아. 와, 땀 봐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이거 진짜야. 이건 진짜야. 네, 지금 말을 못해 키보드를 쓰고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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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흥국이님이었고. 이제는, 자, 순서에 따라서 여자죠. 자, 우리 하루님에게 가도록 할게요. 와. 좋아, 좋아. 여러분들, 1인 1투표기 때문에 신중하게 기왕이면 네 분의 BJ를 다 소개하고 난 다음에 투표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BJ들끼리 서로 아가리 배틀, 아가리 배틀 할 수 있는 토론 배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자유 매력 발산입니다. 좋아요. 자, 넘어갑니다. 하루님이십니다. 오! 차수님을 먼저 드리는 거죠? 오, 뭐야? 뭐 이뻐. 오셨다. 최고님 안녕하세요. 팀장님. 자, 냉정하게 MC니까 여러분들 중립을 지킬게요. 오, 선배님 지키는 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자라고 그냥 무조건 투표하시면 안 돼요. 냉정하게 하셔야 돼요. 민민거님, 가드더스님, 코스님, 수수님, 타이거스님, 니슈님, 차. 아니 이 개스레빠 같은 분들아,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방금 흥국이님은 막 진짜 별 된장 진짜 빠가리지 다 해도 안 오더니 지금 뭐 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그냥 와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팬클럽 이 더러운 진짜야. 진짜 여자로 태어나야지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오셔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흥국이님은 아까 오지도 않고 천천히 천천히 나... 냉정하게 하세요. 도토리님 감사합니다. 아, 나 못 익은 사람 있어. 감사합니다. 가온이 신탕에 팡팡님 감사합니다. 오메나 노란언니 감사합니다. 오. 자, 매니저 받으면 채팅 인터뷰 가겠습니다. 하루님 고마워요. 어? 매니저 유령오빠를 게임시켜봐. 감사합니다. 자, 매니저를 받으면 인터뷰 하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매니저 받았고요. 하루님 반갑습니다. 최군입니다. 뉴 비밀남 시청자 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고맙습니다. 와, 핑클럽 하기님 감사합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최군님 안녕하세요. 음악 소리 잠깐 꺼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제대로 준 거 맞죠? 진짜 아, 근데 약간 이 사람 소통 못하네. 야! 껐습니다. 네, 껐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려요. 자,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려요. 자기소개와 인사. 안녕하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저는 방송한 지 지금 200시간 조금 넘은 뉴비 하고요. 지금 토크 소통 똑같은 거구나. 소통 댄스 뭐 시청자가 선정하는 춤 마스터하기 콘텐츠를 하고 있고요. 좋아요. 밖에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있어요. 한 지 얼마 안 된 뉴비입니다, 여러분. 잘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간단한 채팅 취조 인터뷰 가겠습니다. 몇 살이신가요? 너무 긴장된다. 와, 생각보다 너무 긴장된다. 아, 저는, 아 맞다, 저는 26살입니다. 어디 사시고 누구랑 사시나요? 26살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합격. 누구랑이요? 할머니랑 엄마랑 아빠랑 여동생이랑 강아지 하나랑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네, 평소에 최군을 평소에 최군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진짜 가족 멀리 해야 됩니다. BJ는 혼자 살아야 돼요. 불합격이지? 네. 평소에 최군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연예인이요. 연예인. 아. 연예인이요. 아, 설마 최군님과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하게 될 걸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영광이라고 진짜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이성적으로는
제가 어떤 것 같아요? 잘 모르는데 채도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성적으로는 어떤 것 같아요? 홍대에서 방송하시는 거 얼핏 보고 아 연예인이다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분이랑 지금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적으로 어떤 것 같아요? 아, 최근에 아직 여자친구가 없으시구나. 이성적으로 너무 저는 재치 있는 남자분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나 어떻게 말해야 되지? 가장 닮고 싶은 100개가 오 감사합니다. BJ가 있다면 세 명만. 최근님 근데 너무 매력 있으시죠? 근데 너무 유명한 연예인 제가 감히 만나면은 좀 너무 진지한가? 세 명이나요? 네. 세 명씩이나? 제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아프리카를 잘 보질 않아서 예? 안 보다가 시작을 하게 된 거라서 BJ를 잘 누가 있는지 잘 몰라요. 최군님 같은 BJ가 되고 싶습니다. 최군님처럼 오래오래 방송 잘하는 응습한. 좋습니다. BJ가 그럼 자유 매력 발산 한번 갈게요. 공부하고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번도 태국님, 2번도 태국님, 3번도 태국님이에요. 좋아. 그럼 자유 매력 발산 한번 갈게요. 제가 아무래도 자유롭게 시작하면 되나요? 시작됐다. 들어오신 분들 4번 하루 꼭 투표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춤을 출게요. 오 좋다. 최초의 댄스. 제가 시청자가 선정하는 춤 마스터하게 하고 있어서 춤을 추는 게 저는 전문적으로 말이 길어지는데 전문적으로 댄스를 한 사람이 아니어서 춤을 일단 못 추고요. 열심히는 춰볼게요. 열심 댄스 좋아요. 아니에요. 우선 네, 우선 기본적으로 카메라 세팅을 봤을 때 엑스스플릿에 로지캠 C920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화면 초점 같은 거 맞추면 되고 마이크도 나쁘잖아요. 마이크도 50만원에서 70만원대로 세팅을 잘 해놨고 뒤에 배경을 봐서는 가족들이랑 사는 본인의 방인 걸로 보이니까 방음만 조금만 해결된다면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가족들이랑 같이 살면 뭔가 이렇게 방송할 때 이렇게 제지받는 게 많거든요. 불편한 것도 많고. 뭐 잘하는데? 와 표정 봐. 내가 아닌 것 같아져 자꾸 상상도 못할 나도 모를 너도 모를 내 모습이 내 모습이 내 모습이 나만 그런 생각 하나? 뒤에 장롱을 치워야 돼. 그래서 한 번쯤은 전신샷을 한번 보여줘야 돼. 요거는 이슬이를 보면서 좀 배우셔야 돼. 그리고 밑에 강아지가 있어야 돼. 가끔씩 강아지가 와가지고 좀 이렇게 핥아주고 이래야지 재미있는 케미도 나올 수 있어. 그리고 뒤에 백거울 있으면 완전 땡큐고. 인테리어 이거 중요합니다. 뒤에 장롱이랑 서랍 치우시고 뒤에 널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날 듣고 싶나봐. Tell me I'm your baby, baby. You make me your love.
I'm your baby girl, baby girl, baby girl. 아, 짝짝짝. 와, 가디건만 어떻게 진짜. 와, 너 반전. 가디건을 왜 버려요? 가디건 버리면 안 돼요. 와, 너무 긴장해가지고. 반전 매력 보소. 경준이 배경께 감사합니다. 너무 긴장했다. 혹시 진짜. 별풍선 리액션도 있으신가요? 반전 매력이 있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별풍선 리액션도 있나요? 별풍선 리액션도 있으신가요? 어. 어. 일단 별풍선 네. 리액션은 그때그때 딱 지정 미션은 지정은 없고 111개 쏘시면 뽑기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는 리액션 있고 1점개 이상 쏘시면 춤추고 그러거든요. 어허. 상어. 상어. 아, 시청자분이 추천해달라고? 상어가족 이런 거 있고 때밀이 있고. 때밀이? 상어. 시간 많습니다. 충분히 더 보. 상어가족. 상어가족이요? 어. 시청자분들이 제일 잘하니까. 충분히 더 보여주세요. 아,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최고님, 그래도 돼요? 그럼요. 저만 너무 많이 보고 그런. 아니, 아니요. 지금 다 미안해서. 시간 많이 줬어요. 어. 그러면 어. 상어가족 할게요. 오. 보자, 보자. 상어가족. 핑크멍. 그렇지 그렇지. 오! 파워풀 샤크. 야, 머슬 샤크. 할머니 상어. 오. 아, 눈웃음이 참 매력적이네요. 멋있는 바닷속 할아버지 상어. 오. 상어 가족 구. 좋다. 어, 정통파 김이부 윤댕 누나의 그 뒤를 이을 수 있을 것 같다. 어. 상어 가족이요. 그리고 이거는 최고님 패밀리. 자, 하나만 더 보고. 최고님 재방송에서만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고. 세신 세신 패밀리 춤이에요. 패밀리? 어? 어? 이탈리아 인테리 타월 아니야? 오야 은근히 오 느낌 있는데? 오 잘한다. 와 좋다. 아 공감 가네. 어. 오 씻고 싶어 막. 어. 어 좋아. 아 이번엔 표정이 좋네. 아, 라이스, 라이스!
와 진짜 이런 분 클럽에서 만나면 남자들 진짜 미쳐버립니다 진짜. 오. 아. 10minute dance. 자, 다들 가신 분들 추천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뉴 비밀남의 후보 하루님이십니다. 좋아 좋아. 짝짝짝. 너무 잘 봤습니다. 조금 있다가 토론 배틀 때 뵙겠습니다. 좀 이따 여러분들 BJ들의 자유 매력 발산 있고 조금 이따가 토크 발산이 있습니다. S2는 하트를 하고 싶었는데 중복이 돼가지고 하루란 닉네임이 너무 많아서 말 빠른 조금 이따 확인할게요. 피어기님 두 개 감사합니다. 레고님 별풍 한 개 감사합니다. 네. 오 산이 형님 한 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제 얘기 들었겠죠? 필리 언니 감사합니다. 좋아요.